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먹는 랍스타, 랍스타를 보통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늘 랍스타를 입양으로 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완 랍스타, 바로 블루 랍스타를 청계천에 위치한 바로 네모난 수족관에 왔어요.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입양할 친구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와, 짜자잔. 오, 제가 해수어 쪽은 사실 깊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이쁘고 화려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짜잔. 우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네모난 돌멩이에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산호들이 붙어 있는 거를 뭐 푸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푸렉 산호들도 굉장히 많고, 우와 귀여워. 물속에 사는 선인장 같은 느낌이랄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 여기 레더 산호도 있어요. 이게 니모가 좋아한다고 하던데, 말미잘이랑. 자, 오늘 대박인 것 같아요. 짜잔, 이 친구 뭔지 아시나요? 제가 저때 계속 보여드린다고 했던 멘티스 시림프인데요. 와, 사이즈 엄청 크게 왔다. 이 친구도 온 김에 제가 준비가 수조가 되어 있어서 바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랍스타 데려오러 왔다가 이 친구까지 데려가네요. 이 친구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만두 모양을 하고 있는 만두개. 의외로 많이 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엄지 한 두 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의 친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쭤봤더니 사장님께서 CF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네요. 촉수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자, 그리고 여기는 팬더 그루퍼라는 친구가 있고요. 박싱 새우가, 아, 이거는 예전에 한번 길러봤었죠. 자, 박싱 새우도 있네요. 오늘 적인 바로 여기 보시나요? 애완 랍스타인 바로 블루 랍스터를 제가 오늘 데려가기 위함인데, 그 해수 투구개랑 친구 만들어주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꺼내서 가져갈게요.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해수하시는 분들이 봉달 이런 거를 많이 단어 쓰시는데, 저도 이걸 봉달을 하려니까 기분이 좋네요. 참고로 여러분들, 해수는 미리 수조를 한 달, 두 달 전쯤에 물을 잡아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를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저 보이세요? 짱 예뻐요. 우와, 되게 작다. 우와. 야, 너도 가자. 너도 같이 가자. 아이고, 잘 있었네. 와, 여기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바로 군소입니다. 여러분들 군소 먹는 거 아니에요. 키우는 거예요. 와, 그리고 저번에 바로 에어로크랩, 스파이더 크랩도 여기 있네요. 예전에 운명을 다 했었는데 굉장히 아쉽지만 이제 다시 키우면은 또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우선은 입양은 보류하고 멘티스랑 블루랍스타 잘 데려갈게요. 아, 그리고 사장님께서 신기한 거 보여주신대요. 오, 뭐야? 우와, 데코레이터 크랩이요. 데코레이터 크랩이요? 이거 뭐야? 이게 몸에 왜 이렇게 엉키설키 수세미가 붙어 있냐? 우와, 되게 신기한데요? 이 종류가, 예, 예, 이제 모래라든가 뭐 산호라든가 이런 걸 떼가지고 저기 몸이나 다리 같은 데 붙이고 다니세요. 아, 위장하는 건가요? 네, 위장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름이 데코레이터. 그 약간 스타크래프트의 드라곤처럼 걸어 다니네요.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드디어 봉달해서 왔습니다. 물맛댐을 하기 위해서 통을 준비했고요. 와, 이 멘티스 시림프는 우선 물맛댐을 하긴 할 건데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선 투구개가 잘 살고 있는 이 303030 수조에 블루 랍스터를 넣을 예정이고요. 멘티스 시림프를 키우기 위해서 454545 수조를 미리 물을 잡아놨습니다. 자, 이 친구는 원래는 이름이 크레이피시고요. 커먼 네임으로 블루 랍스타라고 알려져 있어서 블루 랍스타라고 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크레이피시 까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사실 역대 최초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 한 마리를 그 단 한 마리를 제가 모셔왔어요. 발색이 되게 이쁘죠? 물맛댐을 제가 한 2시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섬뜩하다. 기존에 떠온 물보다 제가 물맛댐을 진짜 천천히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드디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료를 주니까 사료도 곧잘 받아먹곤 하네요. 오케이. 와, 근데 진짜 다리 색깔 보라 색깔에다가 수염은 흰 수염에다가 꼬리도 흰 색깔, 몸은 검은색. 완벽하네요, 크레이피쉬. 자, 두국의 친구는 친구 왔는데 일어날 생각은 아직 안 하는 것 같고 천천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넣도록 했습니다. 와, 드디어 들어갔어요. 지금 사이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마 성장하는 속도랑 탈피하는 것들도 자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 자, 여기 숨어 있었네. 안녕, 일어나라. 자, 오, 일어났다. 자, 오늘 이 크레이피쉬 블루 랍스터랑 한 이웃이 되었는데요. 계속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잘 관리해주고 먹이도 잘 챙겨주고 물도 환수도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긁적긁적 했더니 이물질이 좀 떠오르네요. 조만간 샌드 불가사리도 넣어서 산호사도 뒤적뒤적 관리를 해줘야겠네요. 이 동거를 하게 된 친구들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멘티스 시림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